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도 옳습니다. 그 뭐 헷갈린다고 장황하게 설명해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도 옳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도 아주 선명한 것도 그리고 어중간하게 맴도는 그 생각도 옳습니다. 야야야 야야야 야속한 세상사도 난장판 아 뭔데요? 아 잠시만요.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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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고마우참을 널 아낀다 말이나 말이나 해줄걸 어찌 그냥 보낼까 어느 별 건너편 창 밖으로 뭔가가 비집고 나오려는 것이 보였다. 낙지다. 안녕! 뒤쪽으로 좀 가도 되겠어? 여기요? 왜 그런 곳이 가보고 싶어진 거지? 제가 항상 작품으로 쓰려고 했던 곳이니까요. 책이나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나? 그게 제 것은 아니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뭐랄까 경솔해 보여. 시끄러! 입장쳐! 쏜다! 잠깐만요! 쏘지 마세요! 저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통일은 해? 아니요. 못했다고? 예. 그럼 지금 전쟁은 뭐야? 뭔데 그럼 이놈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야?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뷰티 겨드랑이용 면도기 바비스. 매끄럽고 부드러운 겨드랑이를 위하여 바비스와 함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저기요. 이거 그리고 계셨죠? 아, 아닌데요? 초딩 거 아니에요. 우리 문명화된 인간답게 살면 안 돼요? 원시인이 아니잖아요. 신들의 몸에는 털이 없다고 믿었던 고대 이집트 귀족들은 계급을 구분짓기 위해 온 몸에 난털을 전부 밀어버렸대요. 저희 구면이죠? 네? 아 그런가요? 근데 낙서하셨잖아요. 네, 낙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모는 가부장제의 패이자 자본주의의 쌍벌이... 너같이 야만인처럼 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렇게 네가 당당했으면 네 곁털 다 까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잡아! 누나 2주만 기다리면 금방 다시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세계를 보여줄게요. 전에 도망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도망치기 전에 따발총으로 소년은 영국인 수병들과 약간의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언어를 배웠고 그리하여 그들이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던 이유도 대충 이해하게 되었다. 사진 속 남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축구공입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커다란 덩어리 같은 것에 머리를 세게 맞고 말았다. 딱딱한 축구공! 그 순간 그는 남아메리카산 고무를 떠올렸다. 사람들은 공을 차보기도 하고 굴려보기도 했으며 바닥에 퉁퉁 튕겨보기도 했는데 와! 감상을 지르기 일쑤였다. 공은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갔다. 대여섯 달밖에 안 된 아이들이 온통 유황향기에 취한 채 손으로 공을 꿰매고 있는 참담한 현장을 목격했다.
댓글 봐. 목소리 들으니 딱 그 베레모 빌런이. 나 이 감독 단편 봤는데 저렇게 욕먹을 만해. 박종현이 왜 출연했는지 의문? 아, 맨날 맨 뒷줄에 앉아서 보는 사람인데 이름 알았는데. 야, 원찬수 관객수가 1000명도 안 되는데 이게 삼촌이라고? 아, 고태경. 프레임 밖에 있던 GV 빌런을 프레임 안으로 넣고 카메라를 돌리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당신 추하다고. 영사 기사가 그거 하나 못 챙겨. 아니, 작품마다 다 달라서 고칠 시간도 없거든요. 다음 촬영도 예매해서 확인할 거야. 이게 1초 길이야. 필름을 편집기에 넣고 이렇게. 이 대사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 한번 리딩 좀 해주세요.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주니?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는 알아줘야지. 선배, 그건 90년대 감성이고 요즘 애들 90년대에 태어난 애들이야. 해외 영화제 초청되면 같이 가기로 했잖아. 같이 왔는데 원찬스 상영도 안 보고 GV도 안 오고 나 서운해. 본 영화 또 보는 거 싫어한다. 알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유디트가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무슨 근거로 화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교수님께서 한 가지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신다면 제가 더 이상 발표할 내용이 없습니다. 시리에 조여주고 손가락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작은 풍선처럼 변합니다.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별의 진실은 우리 눈과 다를 거야. 보이는 세계 넘어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행성이 내 캔버스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순간들을 하나의 그림에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어떤 말로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언젠가 때가 오면. 저 지금 보감동 선희 언니네 집에 갈 거예요. 그럼 버스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남년주! 아무리 가도 모르겠는데? 오! 어디까지 오셨어요? 벽돌집 보여! 동네가 다 벽돌집인데. 아, 진짜 모르겠다. 배우가 무슨 이런 것까지 해? 요즘에는 리서치 작업부터 같이 해서 장면도 만들고 배우들도 직접 글 쓰고 그렇게들 해요. 요즘은 참 신기해. 이 동네 클럽이 진짜 괜찮아. 우주도 세마치 신나게 떨어지. 어! 공연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서 그래. 되게 젊게 막 이 사회에 반항해서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모범적으로 막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막 이렇게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막 축처럼 막 끓고 있는 스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재개발이 무슨 뜻인지 알아? 화면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줘. 아, 여기가 좀 옆광이라서요. 좀만 옆으로 가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보광동 사는 연극인입니다. 이번에 보광동을 주제로 연극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뭘 위해 산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혼자보다는 함께! 점수가 올라가니까요? 그렇다고 덜 고독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함께라면 우린 더 이상 고독하지 않다! 너 이 정도면 야구를 하지 왜 공부를 해? 하긴, 야구든 공부든 둘 다 재능만으로 승부가 어렵지? 맨날 끄적거리는 저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야구랑 시랑 비슷한 게 있어. 이 순간을 포착해내는 눈이 필요하거든. 천사의 꿈은 시작되어서 행복성을 만들자. 새끼손가락 우리 걸고 꼭꼭 약속해. 이게 다 당신 때문에!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네가 없던 인간 영진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연히 알 테니까.